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인동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인동. 예, 김대중 대통령의 그 후가 인동이었죠. 인동. 그 겨울을 인내하고 이겨내는. 예, 그래서 이 인동덩굴은 겨울에도 잎이 그 상록수로 파랗게 살아있습니다. 상당히 그 내한성을 가진 그런 나물이라고 하겠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연한 순이 올라왔을 때 나물로 사용을 하는데 아주 쌉싸름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꽃이 피게 되면 이제 흰 꽃과 노란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금은화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강정제나 이뇨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겨울에도 이제 보시면 산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파란 덩굴이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간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. 파랗게. 그게 바로 이 인동입니다. 예, 이런 연한 순을 예,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이걸 연한 순을 이렇게 해서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. 예.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인동 덩굴. 감사합니다.